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곳곳이 부서진 화단은 흉물스럽게 변했고 인도 위에 설치된 석재 조형물까지 깨졌습니다. 새롭게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불과 1년여 만에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수관 뚜껑과 철제 시설물은 칠이 벗겨지고 녹까지 잔뜩 쓸었습니다.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들이 1년여 만에 흉물로 전락한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조성된 거리에는 사람 대신 쓰레기들만 모이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화단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전락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편말까지 세워놨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린다든지 담배꽁초 지금 여기는 좀 보이 깨끗한데 길거리에 담배꽁초 진배해 있습니다. 보기 싫을 뿐입니까? 밤이 되면 무단 투기는 더욱 심해집니다. 인근 상인들이 일부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게 아무나 일이 내놔가지고 이렇습니까? 이거 누가 내 누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가지고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도심 속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2km 남짓한 거리에 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조성 목적대로 시민들은 이 거리를 정말 걷고 싶어 할까? 시민들은 다른 곳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긴 하죠.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도가 그냥 뭔가 관광적인 의도?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딱히 뭐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 도우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이처럼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중간에 자리 잡은 대형 구조물과 곳곳에 설치된 석재 조형물들. 거리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할 인도에는 오토바이와 화단,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폭을 16m까지 늘렸지만 많은 조형물들이 들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저런 게 까만 거 저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저는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 익숙하죠. 불법 주정차도 많이 되어 있고 다른 데 비해서 간판도 많고 그래서 좀 걷기가 좀 불편하죠. 이 때문에 과도하게 설치된 화단과 조형물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물로 인해서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로 전락이 되었고 주민들 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장물을 철거를 해주실. 보행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불법 주정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를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사람들은 차도로 내몰립니다. 그나마 낮에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밤이 되면 불법 주차는 더욱 심해집니다. 인도는 아예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었지만 거리 조성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에는 여기 주차장이어서 뭐 주차 공간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차 공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세워서 불편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건 부족한 주차 공간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조방 앞 인근 주차장은 공영과 민간 주차장 6곳이 운영 중인데 주차 면적은 채 170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은 인도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주차 공간도 저희가 협소하고 일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성해놓은 일부 공영 주차장마저 포장마차가 점령해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기대했던 지역상권 활성화의 효과는 1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은 지자체에서 거리만 조성해놓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으면서 오히려 조성 전보다 못하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깨끗이 잘해놨는데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모여들려야만 이 장사가 우리한테는 떡이 되는 거지. 거리만 깨끗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사실 나아진 건 없습니다. 없고 뭐 길만 뭐 만장자뿐이지 뭐 그 장사 부분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리지 뭐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리 조성 후 오히려 지역 상권이 침체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7년 비축제까지 개최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급기야 지난해에는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연중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트마켓과 동시에 거리 공연도 같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에게 이제 볼거리하고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시설물만 설치하면 성공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침체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거리,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